입을 벌릴 때 한쪽으로 틀어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기 이분도 이렇게 한쪽으로 틀어지는 모습인데, 이렇게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도 이렇게 입이 틀어지는데 증상이 똑같은데 이런 증상들로 편통이 나타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자, 입이 틀어지는 이유는 틀어진 쪽에 디스크가 걸려서 턱관절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턱관절의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렇게 턱관절이 나빠지는 원인이 뭘까요? 너무 많은 힘, 밤에 잠들 때 꽉 깨물거나 너무 많은 힘을 받아서 턱관절이 망가진 겁니다. 자, 그렇게 많은 힘을 받던 분들 근육이 아프겠죠? 그러면 측두근도 아프고 편두통도 같이 발생하는 분이 매우 많습니다. 자, 이렇게 편두통이 발생되고 또 턱도 아프고 이런 분들 턱에 힘을 빼주셔야 정상화됩니다. 그게 신경수반이죠. 보톡스도 가능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반영적으로 교근 신경을 차단하는 신경 차단 교근 수술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